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초신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중추신경도 했고요. 이제 말초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뭐 옆에 이제 영어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 뇌와 척수, 여기까지가 이제 중추신경이고, 그 중추신경에서 이렇게 파상돼서 쫙 나오는 이 파란색, 이 가지치는 선들이 다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뭉쳐있는 뭉탱이, 이제 신경 뭉탱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뭉탱이가 쫙 겹쳐가지고 쫙 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를 우리가 신경이 모여있다고 해서 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총. 그리고 여기 있는 부위가 상완골 있는 쪽이죠. 상완, 뭐 위팔 있는 쪽이라고 해서 상완 신경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가 이제 상완 신경총이죠. 요거를 이렇게 좀 크게 본 겁니다. 상완 신경총. 그래서 이렇게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것들이 만나고 모이고 가지치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팔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 손끝까지 신경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보통은 크게 따지는 게 이제 요걸 많이 따집니다. 트렁크라고 해서요. 위쪽 트렁크, 중간 쪽 트렁크, 아래쪽 트렁크를 따지게 되고요. 신경이란 거는 보통 위에서 다치면 밑에는 다 같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신경총이 다 다치게 되면, 여기가 싹 다치게 되면 이 밑에 손은 신경이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손이 다 움직일 수 없고요. 밑에 쪽에서 다칠수록 그 밑으로만, 여기서 손목에서 다치면 이 밑에만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경은 위쪽 레벨에서 다칠수록 더 상태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다 다치는지, 혹은 하나만 다치는지, 혹은 이쪽은 지나서 이쪽에서 다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상완 신경총을 우리가 브라키알 플렉서스라고 하는데요. 브라키알이 이제 상완이란 얘기입니다. 위쪽 팔이란 얘기고요. 브라키알. 그래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쪽 목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손날로 탁 치면은 이제 기절해서 툭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영어로 이게 브라키알 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이쪽 부분을 브라키알이라고 하기 때문에 브라키알로 이렇게 뭔가 기절시켰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 의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썰이야 뭐 경동맥동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허혈을 만들어서 머리로 가는 피를 순간적으로 잡아서 이제 기절을 시킨다라는 썰이 제일 많은데요. 실제로는 가능할, 글쎄요, 그거 맞아서 죽을 정도로 세게 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초신경 장애는 보통 18개월 정도 후에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 평가를 할때 객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말초신경은 뭐 엑스레이나 CT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MRI에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만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좀 제한적입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검사가 이제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저희 이제 재활학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근전도 검사이기 때문에 말초신경 장애를 평가할 때 근전도 검사를 하고요. 2개월 간격으로 3회 정도 실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이죠. 검사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초신경은 변화무쌍해서 그렇습니다. 말초신경이 이제 다치게 되는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다치고 나서 이게 회복되는 기간이나 회복되는 또 정도가 아직은 지금의 의료 기술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90% 좋아질지 50% 좋아질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고, 또뭐 거의 다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불편감이 많이 남으실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같은 경우, 신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근전도를 평가를 해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계속 그 상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장애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호전을 보이고 있으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한시장애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초신경은 이제 마비로 인해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을 전부 포함했을 때, 그 손상이 포함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능력의 상실은 운동신경이 포함됐을 때만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거든요. 운동신경이 포함돼야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위약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이 분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위쪽 신경에서 밑에 쪽 신경으로 분지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치별로 이렇게 장애율을 조금 나눠놨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분지된 신경들의 장애를 병합해서 한 게 분지 전 신경의 장애율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서 요 신경도 나가고 요 신경도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신경이 둘 다 다쳐서 요 두 개가 병합을 해서 여기 신경이 다친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신경 다쳤을 때 여기가 다 다치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